오늘의 주력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원 이델리온 전문가와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종목인 대덕전자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노팩스, 마지막으로 태용로직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 특별하게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에 이어서 대덕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수의 하락세가 이어졌을 때도 대덕전자는 조정 없이 좀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이어졌고 그저께는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상승이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PCB 제조 관련된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2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 366% 성장을 했고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은 2분기 실적을 또 뛰어넘는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각 증권사에서의 리포트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우려감도 놓여있는 상황입니다만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비메모리 기판에 대한 수익성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들이 좀 부각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조정 없이 좀 수렴자리를 잘 보여줬고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전일 상승으로 인해서 수렴자리를 상당 돌파한 자리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좀 3거래 연속으로 매도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은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덕전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파라다이스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텔과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 좀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특히나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 영종도에 대한 매출 증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일본의 PCR 입국 관련된 좀 호재가 있음으로써 일본 VIP 고객들의 카지노 방문 증가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개선된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는 PCR 검사 없이 입국이 가능한 상태이고 특히나 원달러 약세가 이 시장에 있어서 파라다이스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 외국인과 기관성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도 함께 좀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들이 최근 좀 관심 있게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그 안에서 좀 파라다이스 관련된 종목으로 좀 살펴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모아가시기에 괜찮은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요. 파라다이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민감주 대덕전자와 그다음 리오프닝 파라다이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